스님들이 반야신경 갖고 얘기를 했는데, 반야신경은 가짜요. 귀신을 받드는 형이 반야신경이야. 귀신. 귀신 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왜산 사람이야 자꾸 죽은 사람을 들먹거려? 천도되지 못한 부모님과 끝없는 천도제의 굴레, 정직한 수행자의 비참했던 과거부터 깨우쳐 오신 생불 용아미르 부처님을 마주하기까지, 거짓 천도제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기도하고 빌어서는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을 처음 마주한 살아있는 증인의 생생한 목소리와 진리를 관통하는 깨우친 출가 수행기, 태명 해우 스님의 출가 수행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오늘은 좀 있으면 이제 백중도 돌아오고, 백중이 우리 한번전에 이제 천도제도 많이 진행을 거죠. 그래서 오늘 천도와 환생에 대해서 법문해 드릴게요. 내가 이제 그동안에 법문을 많이 해 주어서 많이 알고 계신 것지만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인도환생한다 그러죠. 근데 원래 그 환생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환생은 그게 이제 불법으로 풀이하면은 그게 이제 연기법이요. 에? 왜냐면은 일단 죽었다가 다시 연기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환생이라는 것은 연기법이라.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온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환생이요. 맞습니다. 알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환생이 되었다. 아, 그러면 좋지. 근데 죽으면 죽으니까 다시는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왔어야 되는데, 죽어서 다시 사람 몸으로 왔으면은 지금 뭐 기존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면은 뭐 윤회가 된다, 뭐 이런 말을 믿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아, 죽은 지가 며칠 년 되었는데 지금도 오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명색에도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라고 하면은 죽으면 다시 와야 할거 아니야. 근데 못 오고 있다고 해야지. 못 온다는 건 죽으면 끝난다 그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죽어서 천도제를 지내면은 윤회를 할 수가 있다. 이래서 하니까 그걸 믿고 사람들이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윤회가 되었어요? 윤회가 돼요. 그건 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7월 백중 그 우란분절은 원래 그 절에서 쓰는 그 용어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든 거지. 원래 그 백중이라는 건 농사 짓고, 머슴들이 농사 짓고, 여름에 땀 흘려서 농사 짓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날 그 하루 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백중이지. 스님들이 뭐, 물한번 잘해가지고, 조상님들한테 공을 들이면은 조상이 좋은 데 간다고 하는 거다. 거짓말 다 있대. 그런 말이 있지도 않았어, 옛날에. 그걸 알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한 계급 더 올려가지고, 에? 백중에 우람번절에 스님들한테다가 좋은 공약을 올리면은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도 다 만든 것이라니까. 네. 원래는 그 절에는 해당이 없는 것이 백중이라니까요. 알았어요? 농사 짓고 일하는 모습들이 땀 흘려서 일하고 힘드니까. 7월 칠성이니, 7월 백중이니,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그게 봐요. 그게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서, 7월 백중, 이렇게 만든 것이라니까. 예? 뭐 칠서가 뭐는 뭐 견우직녀가 만난다고 하고, 만나, 이러면 뭘 만나요? 아니, 어디 가서 만나? 하늘에서 만나? 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여름에 농사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푹 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날 뭐 공을 들이면 조상이 좋은 데 간다 하는 것은 다그 지어내서 거짓말이니까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흔인들은. 역사를 내가 잘 알지. 네.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상식이 없으면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체체피어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가만히 있고, 아는 것만 말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끝나는 거요.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들어가서 잘 본문을 들어봐야 한다. 내가 하는 본문을 들어보면은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비가 오는 것도 연기법이요. 비가 오는 것도 이렇게 붉은 대낮에 이렇게 날씨가 좋고 태양의 빛이 좋은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눈이 떨어지겠어요? 그것도 태양의 광명의 빛으로 비를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를 만들고 겨울에는 눈을 만들고. 알았어요? 왜 그러냐? 지구가 뜨거울 때는 비가 되는 거고, 지구가 추워지고 지구가 이렇게 찬 기운이 있을 때는 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늘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은 찬 공기가 많기 때문에 지구가 뜨셔지고 그럴 때는 수증기를 일으켜서 비가 오는 거지. 어떤 누가 하늘에다 뭐 물동이 얹어놓고 물을 막 쏟아붓는가? 그 광명의 빛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다 살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만물, 요즘 여름에는 곡식을 지금 벼를 심고 지금 그 농부들이 심어놓은 곡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비가 안 오면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런데 바다에 소금물을 갖다 찍어놓으면요, 다 죽어버려요. 소금물. 바다에는 소금물 짜잖아요. 그게 곡식이다 보면 다 죽어버리지. 사람도 바닷물 그 소금물 먹으면 얼마 못 살고 죽어버려. 염분이 짜라가지고. 그러니까 피를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는 수증기로 비를 만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짠 기운이 없다고 얘기야. 알았어요? 그짠 기운이 없는 것은 인위적으로 못 해요. 하늘에서 그렇게 광명의 빛으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구름 덩어리가 그게 내나 비요. 수증기. 그 수증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빗물을 보면은 짠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세상 만물이 사는 거예요. 그 비가 오고 짠 물을 짠 기운이 없이 만드는 것도 내나 이거 연기 사상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가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해요. 세상에 이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비가 안 오면 세상에 만물이 못 살아요. 또 태양의 광명의 빛이 항상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잠시 가려 있는 거지.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연기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살라고 그러면은 잘못된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법문을 하니까 지금 스님들이 나를 그냥 욕하고 있네. 숨을 보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하죠. 모르면 배워야 되고, 용화사회에서 와서 불자들이 스님들만큼 뭐못 배웠나? 자기들부터 많이 배우는 학사들이 있고 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시글시글한데 그 사람들이 아는 소리 하는 것은 들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연기 사상이라는 건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순리적으로 연기를 하는 거지. 알았어요? 네.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연기법이요. 아니, 여러분들 봐봐요. 자식을 낳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오? 어렵잖아요. 그러면 노인네들도 자식 낳나? 늙으면 연기가 안 돼요. 연기도 때가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80 먹은 노인네 할머니가 뭐 자식 낳겠어? 연기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도 때가 있어요, 연기하는 게. 여름에 연기해서 곡식을 심어야지 엄동사람 겨울에 눈 오는 데다 연기하면 곡식이 되겠냐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세상에 온다고 해도 그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연기법이 소중하죠. 세상을 깨우쳐야 알 수가 있어. 세상을. 종교인들은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그것만 아는 거지. 그분들이 세상을 알 수가 있나?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도 한번 운영해보지, 아는가?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자기 분야만.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든 사람은 반도체에 대해서만 아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농사 지어보라고 해서 농사 못 지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깨우침이라는 건요, 자기 분야만 아는 거지. 세상의 만물을 깨우치기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석가모니가 그렇게 부처고 많이 알면은 아 죽어서 와야지.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못 오다니까 죽어서 아무리 좋은 데를 간다고 그래도. 죽은 사람이 극락이나 천국 가면 뭐해? 죽은 귀신이 가서 앉아 있는 거지. 살아있는 육신이 가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들 뭐 육신도 없는데 밥을 주면 밥을 먹나? 못해요. 아무 소용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니까. 사람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부처 같으면은 도력도 높고, 부처 같으면은 아 죽어서 와야지. 제자들이 그렇게 많고,
이 동양 사람들이 주로 많이 믿어요, 불교를.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은 별로 믿을 사람 없어요. 동양인들만 믿어도 인구가 사실 많은데, 불자가.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두고, 불자가 그렇게 많고, 석가모니를 믿는 불자가 그렇게 많으면은, 죽어서 와야 할거 아니야? 와봐야지.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잠시 죽어서 떠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 기다리고 있었구나. 참 내가 잘 왔다, 죽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가니까 다시는 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종교가 되는 거야?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라는 건 이름이야, 이름. 요즘 말로 치면은 고유 명사지. 고유 명사라. 자기가 불러주는 이름이지. 부처가 도력이 있어가지고 죽어서 다시 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다. 알았어요? 근데 스님들이 이제 죽은 사람을 천도제를 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윤회 받쳐서 온다. 참. 그게 말이 돼요?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 우람군전에 천도제를 지내면은 조상이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간다. 아니, 우람군전이 뭔 날인데? 머슴들 쉬는 날이지? 그날이 무슨 뭐 죽은 사람들이 뭐 좋은 데 가는 날인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상식이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말을 지어내서 하는 소리지. 다 거짓말이야. 알았어요? 아니, 5월 8일 어버이날 하면은 그날 뭐 전부 다뭐 자식을 낳는 날인가?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지어놓고요, 지어놓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나라를 하나 정해놓고, 그날 존경심을 베풀자 해가지고 지어놓은 게 5월 8일 어버이날이지. 5월 8일 날 무슨 뭐 애 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머리가 맥해가지고 사니까 살기가 힘들지. 그렇잖아요? 남 하는데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남한테 따라다닌다. 아이고, 내가 그 전에 오래 다니던 기존 철인데, 그래도 내가 배신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절로 댕겨야지. 여기 와서 소개받고, 그쪽이 댕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댕기던 절에. 그 모두로 가고 그걸 무당절인데. 왜 무당인 줄 알아요? 죽은 귀신을 믿으면은 무당절이지, 뭐야. 산 사람을 믿어야지, 왜 죽은 사람을 믿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죽은 사람 믿을 필요가 없잖아. 왜 죽은 사람을 얻으려고 믿고 기다리고 앉아있어? 산 사람도 천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 맛있는 거밥사 먹으러 가면은, 죽은 사람한테 가서 밥사 먹으러 가나? 죽은 사람도 식당 그래? 이치에 맞는 걸 살아야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식당하냐고. 사는 사람이 하는 거지. 사는 사람이 식당을 해야 사는 사람이 그걸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먹는 거 아니야? 그것도 되나 연기 사상. 죽은 저 공동묘지 가서 밥 먹으러 가보소. 어이, 귀신들, 나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됐어? 가 해보소. 뭐라 그런가? 너도 죽어서 이리 들어와라 그러지. 밥은 없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몰라서 그렇지. 에? 그게 허구한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건 좋지 않다. 확실하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됐을 때만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사상을 내가 일러준 거야. 그것도 내가 수원서 저럴 때부터 딱 감춰놨어. 안 가르쳐주고. 감춰놨는데
우리 주지 스님이 아주 불쌍한 중생들 구제를 해줘야지. 부처님이 그걸 안 가르쳐주면 누가 아느냐 이거지. 지금 생각해봐요. 어?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이 공사상 알고 있었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구에. 지구에 연기법도 몰라요. 무엇이 연기인지. 그걸 내가 딱 감춰놓고 안 가르쳐줬는데 하도 졸라사시나 이래준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괜히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자꾸 날 보고 헐뜯고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욕을 써놨더라고 스님들이. 그 욕을 써놓은 자체가 그게 중이야? 인격을 놓고 봐야 돼. 인격. 머리 깎고 중생을 제도한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중생을 제정다면 어떻게 욕소리를 해? 어? 나는 뭐 부처라고 하니까 뭐 욕을 할지 몰라서 하는 줄 안가 봐. 욕 잘해야 하나 하는 게 그러지. 그런데 맞는 말 하면 옳다고 그러고 수긍을 해야지. 맞는 말을 해도 수긍을 안 하면 불량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다 뜻이 있고 다 진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용화사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그냥 헛되면 안 돼요. 헛되려면 뭐 옳을 것도 없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댓글에 쓰더라도 수준 있게 써라 그 얘기야. 수준 있게. 에? 옳고 낮음이 정확해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노래도 옳고 낮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말도 옳고 낮음이 있는 거지. 그냥 무대뻐로 그냥 써놓고 그러면 그건 뭐 쓰라고 하는 거지. 용왕사에 부처님이 제자가 되고 공부했다는 거 다 내놓지도 못해요. 그렇게 써가지고. 근데 내가 요새 보니까 조금 좋게 쓰더라고. 알았어요? 좀 멋있게 써봐. 스님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100단도 넘어요. 도력이. 여러분들이 스님들보다는 100단도 넘다니까 도력이. 그런데 글을 쓸때 보면은 허접하게 쓰면 되겠어?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주일마다 하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스님들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뭐 반야신경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반야신경 치고 들어가요. 스님들이 반야신경 갖고 이야기를 하니 반야신경은 가짜요. 귀신을 받드는 형이 반야신경이야. 귀신. 네. 알아요? 네. 귀신 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왜 사는 사람이 자꾸 죽은 사람을 들먹거려? 죽은 사람 들먹거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부모가 돌아가셔도 머리에서 지워버려요. 늘 생각하고 자꾸 늘 생각하고 그냥 밤낮이 그러면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영면에 들죠. 영면에 들면은 편안하게 잠들어 버려야죠. 자꾸 생각해서 하고 자꾸 그냥 마음으로 불러서 하고 생각해서 하면은 죽은 사람이 영면에 들지를 못해요. 편안하게 못 있는다고 주시니.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죽어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인생이 왔다가 죽어서 영면에 들어서 그냥 눈 감고 잠들어 버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허무하고 기가 막혀. 에? 그것을 틈을 타서 만든 게 무엇이냐? 바로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거야.
그것을 틈을 따서 만든 게 극락이고 천국이라는 거야. 왜냐? 극락하면은 영화롭게 잘살 수가 있다. 천국으로 가면은 아주 좋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든 그 말이 그 틈을 타서 만들어 놓은 게 극락이고 천국이라니까. 이름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극락이나 천국이나 이름만 달라. 박과 이가 김가 하는 식으로 이름만 성씨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이름 지어놓지 짐승 같은 이름 지었겠어?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고 얘기해. 이름만 틀리는 거지. 죽어서 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을 자꾸 들먹거려. 이게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소중한 말이라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죽어서 내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죽은 사람 영면에 들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판단해보라 이거요. 그래서 영화 세계라는 건 천국이나 극락 세계가 아니에요. 영화 세계는 없어요. 그럼 영화 세계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영면에 드는 것이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영면에 들어가지고 누가 꼭 가만히 있으면 뭐 해?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을, 영혼을 내가 살아서 후계를 주는 거예요. 광명의 빛으로. 알아들어요? 광명의 빛으로 후계를 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체가 광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수계받은 사람들 보면은 몸에서 빛이 나와요. 안 나온 사람 없어. 다 나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냐? 나는 잘 보여요. 네,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수계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영면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면에 들어버리면 눈을 감고 잠든 거나 똑같아요. 잠이 들어버린 것이야. 잠들어버린다 이거야. 그런데 수계를 받아놓는 영체는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왜 그러느냐? 공의 사상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건공 사상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또 살아있는 것만 되는 거야. 죽은 건안 돼. 그러면은 콩이나 벼를 솥에다 물 붓고 팍팍 삶아서 그놈 한번 심어봐. 삶아가지고 싹이 나는가? 안 나? 안 나지. 콩이나 벼를 솥에다가 팍 삶아버리면은 그 콩이나 벼도 영면에 두는 거야. 못 알아들어? 죽은 거니까. 솥에다 안 삶으면 안 죽잖아. 근데 솥에다 삶아, 또물 보고 삶아버렸으니까. 그 콩이나 벼나 그런 건 영면에 드는 거야. 물 보고 삶아버렸어. 삶아서 탁 끓여버렸어. 삶아버렸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영혼도 따라서 영면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콩은, 변화 콩은 아무 데나
쌈치 않고 놔두면 아무 데나 생모도 싸게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콩이나 별 속에는 콩사상이 들어있다 이거야. 살아있는. 그래 안 그래요? 어디다 내가 거기다만 심었다면 싹이 나. 물을 보고 물에다가 담가놔도 싹이 나. 거기는 살아있는 콩사상이 들어있다 이거야. 콩 속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거지. 어떻게 싹이 나? 내가 참 소중한 법문인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도 그러면 자식을 낳나? 나이가 먹고 늙으면은 에너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알아들어요? 콩도 오래 생산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한 20살이나 먹은 젊은 청년이 되는 거고 한 3년 놔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한갑 지낸 사람들이야. 콩도. 그러니까 심으면은 싹이 날라는지 안 날라는지 이거 장담을 못해요. 한 3년 지내고 봐요. 싹이 나는가 안 나요. 사람들 60만 넘어보소. 한가. 자신 낳겠어? 못 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래니까 공의 사상이 있기는 있어도 생명체를 내가 내놓을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콩을 심는 것도 아 소체다 삶아버리면 그 싹이 나겠어.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윤회 받아서 오겠어. 죽은 사람이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100%. 이해가 가? 네. 아 그럼 세상 이치를 내가 가르쳐주면은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걸 여태까지 모르고 이렇게 죄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깨우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한테 욕을 하는 스님들은 그런 짐승 맞다 못한 사람들 짐승. 맞습니다. 그런 죄를 댕기는 불자들도 아이. 광로 석자만 걸어댕겨. 광로 석자. 광로 석자만 걸어댕기니까 그런 데를 댕기지. 그럼 어디로 가? 아, 진리가 있다고 하면 가도 좋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그러면 그렇게 좋고 훌륭하고 좋으면은 아, 석가모니가 죽어서 왔어야지. 우두머둥 있는 여과서에 맨날 일을 만져와서 쪼그라앉아있고 몇 년을 그러길래 내가 불쌍해서 선도해 준 거 아니야. 불쌍해서. 자기네들은 뭐 꿈이라도 봤는가 몰라도 나는 맨날 보니까 잘 알아요. 얼굴 생김새나 뭐냐 이라. 수국새 매는 머리 그냥 꼬글꼬글 해가지고 수국새 할 때 수국새. 인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리가 꼬글꼬글해요. 수염도 꼬글꼬글하고. 꼬무티티가. 그거요. 생김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다, 그 얘기야. 아, 그 생시에 있던 사람이 오면은 그런 식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 뭐, 이쪽에 동양 사람들, 여기 저 한국 사람처럼 뭐 예쁘자. 맥들이 이렇게 올 것 같아. 어때 들어보니까 진리가 있지? 진리가 있다고 얘기야. 그러니까 용화세계는 내가 광명의 빛으로 영체가 광명의 빛으로 받으면은 영체가 눈을 떠서 영면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내가 이 지구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니까. 알았어요? 아니 생각해 봤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 하늘에 가서 뭐가 있어? 있어봐야 구름덩어리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알았어요? 네. 먼지만 잔뜩 있는 게 하늘이야. 하늘에 올라가면은 무중력 상태, 산소가 없고 산소가 없는데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잖아. 그 올라가면은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쓰다가 버리는 이 쓰레기가 하늘에서 떠댕기는 거야. 구름 타고. 저 옛날부터 뭐 적십자 비행기가 뭐, 에? 뭐 돌아다닌다 한다 옛날 들어봤지. 그게 뭔데? 쓰레기가 돌아다니는 건데.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정도로 머리가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 괜히 백중에 절에 가서 천도 지내려고 끄덕떠지 말고, 산소 가서 음식이라도, 과일이라도 사고 와서 놓고, 그래도 자식이라고 나눠서 고생해서 나서 키워놨으니까, 산소 가서 막걸리도 따라놓고, 과일도 깎아놓고, 절어놓고, 오히려 그게 더 훨씬 좋다고 얘기야. 응? 어? 아, 절에 가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부처가 또 뭐, 방광도 하고, 불상에서 방광도 하고, 뭐 또 뭐, 뭘 좀 보여준다면 또 몰라. 별이 가보소. 우리 절은 그래도 들어오면 그냥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절에 댕기 봤잖아. 들어가면 여름에 비름 왔었고 장마철에 가봤어. 냄새가 나고 한번 가봐. 에어컨도 없고 그냥 돈 아끼라고 그냥 선풍기랑 그냥 매달아 놓고 그거나 틀어놓고 앉아있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보소. 내가 그냥 박사요. 토하루 날이나 이런 데 가보소. 사람이 내가 많이 가야 한 3명, 1명, 2명, 3명 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절도 가봐야 한 10명이나 5까지 10명 안 와요. 그것도 나무 밑에 노인네들 앉아있고 쉬고 노숙자들 앉아서 쉬고 앉아있는 노숙자들이 때가 되면 그 밥 먹으러 가려고 가서 앉아있는 사람. 이 시대가 그 정도로 바뀐 거예요. 종교가 앞으로 살아나려면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네? 그러면은 종교의 역사를 새로 써야 돼. 맞습니다. 바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똑같아. 모든 종교는 나한테 와서 배우고 새로 역사를 써야 한다니까. 알아요? 안 그러면은 앞으로 다 없어져요. 없어진다. 네. 우리가 내가 퍼먹는 내용을 다 책으로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세상에 다 내놔버리면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알아요? 종교는 항상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 또 언제든지 내가 확인이 돼야 되고. 알았어요?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봐야 돼요. 그게 뭔 뜻이냐? 살아있는 종교만 종교지 죽어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나 공자나 똑같아요. 거기에서 기독교는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이 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한 술 더 뜬 거지. 원래 불교보다 기독교가 한 수 위에야. 네. 한 수 위에. 네. 왜 그러냐? 하나를 더 붙여놨잖아, 하나님.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수 위에요. 또 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신도가 불교보다는 숫자가 더 훨씬 많아요. 그냥 늦게 시작했는데 더 많다 그 얘기야. 불교가 또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속을 쓰다 보면은 그게 대대해요. 왜 그러냐? 이런 걸 두들고 목탁을 두들기고 염불을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무당이 하는 짓이나 비슷하게 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기독교가 생긴 것이 되니까. 예수는 석가모니보다 한참 뒤에 나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고상한 말을 쓴 거야. 여러분 선역제 있죠, 선역제. 이건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밑에 열두 제자가 있어요. 에? 뭐 베드로 사도들이 열두 제자 사도 12사도야. 에? 그러면은 그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라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말을 해서 써놓은 게 성경책이요. 예수가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베드로나, 예? 뭐 이사야나, 뭐 이런 전부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장로들이지, 장로. 원래 장로라는 말은 원래 석가모니 제자들이 쓰는 말인데 그걸 기독교에서 가져갔어요. 장로라는 용어를. 그래서 절에서는 장로, 원래 원조는 불교가 장로가 있는데 그걸 절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기독교로 가져가 버렸다 이거. 그래서 기독교에서 쓰잖아요, 장로라. 그러니까 내가 뭐 잘 알아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쫙 보면은 구절구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작가들이 책 쓴 것처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푼다 그러잖아요. 사랑. 네. 사랑으로 베푼다. 근데 교회 가면 사랑 소리 안 해요. 불교에서 사랑 소리 들어봤어? 안 온다니까. 사랑 소리 안 해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뭘로? 사랑은 인간은 누구든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책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게 그게 고린도전서를 보면 13장 보면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 책 있으면 가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은 사랑이 다 나온다니까. 그 사랑이 기독교에서는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풀다. 늘 사랑으로 온다. 불교에서는 사랑 소리 안 해요. 믿음. 믿음이 부족하구만. 믿음이 약해. 이래서. 믿음. 믿기는 뭘 믿어? 누구를 믿으라고? 믿음이란 것도 연기법이요. 사랑도 연기법이고. 아, 누가 있어야 사랑을 하지, 뭐, 혼자 사랑하고 앉아 있어?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상대도 없이 혼자 앉아서 사랑하면 누구랑 상대를 해? 사랑을 베풀어. 믿음도 마찬가지고. 뭘 믿어? 아버지 어머니를 믿어? 살아있으면 믿을 수도 있는데, 아,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믿을 게뭐 있어? 안 보이고 이제 죽어버렸는데. 믿음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한테 자기 마음을 내놓고 믿으라고 하면 부처가 뭐, 있어야 믿지. 이 소리 죽어버리고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현 시대에 살아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법문을 하는 거지. 죽어 있는 사람 상태에서 말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어야 믿지. 누구를 믿어, 믿기는. 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단체요, 단체. 네. 하나의 단체. 종교 단체. 기독교 단체. 불교 단체. 단체요, 단체. 그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리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나 설의대교 사람들은 뭐 생전 죄를 안 지켰네. 사랑으로 베풀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치에 맞지 않다. 그게.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생각도 내놔 뭐요? 믿음으로 하면 생각할 것도 뭐 있어.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근데 그 생각이란 것은 무상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다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을 좋은 생각하는 게 좋지. 믿어봐야 아무 큰 보람은 없어요. 믿어봐야 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에 가면은 뭐 큰 스님이 있고 주지가 있고 주지가 무슨 상관 있어 여러분하고? 그런 하나의 단체예요, 단체. 여러분, 한번 이 다음에 잘 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봐. 절에 댕겨가지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 봤어요? 없어요. 이치에 맞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홍사상하고 연기법을 내가 세상에 내놓은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 지금까지는 죽은 걸 가지고 믿어왔는데 나한테는 미륵 부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죽은 건 공사상도 아니고 여기가 안 되는 것이다. 살아있어야 된다 하니까 소꼬미도 죽어버리고 예수도 다 죽어버렸는데 이거 난감하잖아. 그렇죠? 노래도 있어. 난감하네 난감하네. 왜 웃어? 노래 들어봤죠? 난감하네. 내가 그냥 방송이니까 노래는 못 하겠는데 노래도 잘하지. 난감하네. 내가 꼭지를 내면은 잘할 수 있어. 그냥 이거 바뀌어버렸다. 이게 순수 야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잘 써먹었는데 나한테 없는 미륵 부처님 오셨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치 안 맞는 것이다 하니까 스님들이나 목사들이 생각할 때 참 난감하다 이거지. 난감하지 않아요? 난감하다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치고 들어오들 못이요. 공사상은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에 다른 물체가 태양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태양에는 먼지도 가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런데 지구나 이런 데 저 뭐 달이나 뭐 별나라 이런 데는요, 화성 이런 데는 쓰레기고 오물이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태양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는 공사상이요, 광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불덩거리요.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려. 불순물은. 불순물이 뭐야? 쓰레기죠. 이 사람은 좋게 말하는 게 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쓰레기야, 쓰레기. 말도 옳은 말이 아닌 것은 무슨 말이야? 쓰레기 말이야. 어떻게 생각? 아니, 야, 네가 하는 말이지? 아이고, 말이 잔맞잖냐? 이렇게 하지. 나쁘게 풀려면, 야, 이만 네 말은 쓰레기 말이야. 그러면 좋아하겠어?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니까, 난감하게 됐죠?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세상에 잘 알리지 않고 피지 않으면은요,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가지고 자꾸 인구는 줄어들지. 엊그제 내가 뭐 불교에 관련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야, 요즘 불교 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느냐? 뭐 천만 명을 들먹어. 저것이 집이 어디서 왔다냐, 저게? 무슨 천만 명이야. 천만 명이 되면은 무슨 뭐저 절에 초하루날 사람 대명 앉아 있어. 생각해봐요. 하나도 안 가고 초하루날 한 명도 안 가고 빈절로 있는 절이 90%야 지금 90%. 아, 날 보고 연락이 여러 번 왔다니까. 저를 그냥 싸게 그냥 줄 테니까 나도 가져가라고. 오늘 그 지역을 대면 또 그 사람들이 둥들이 또 막 욕을 거 아니야. 우리 절을 갖다 가치없이 만든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지역은 안 되는데, 경기도야. 경기도. 근데 그냥 준대 크게 크죠, 크죠. 왜냐? 저를 맨날 지키려니까 죽겠지, 손님들이. 사람도 안 오지. 문장을 하고 있으면은 나간 집이라고 하니까 문 잠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를 지키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지, 앞으로는. 신도가 오면은 대화도 하고, 뭐 이것저것 그냥 공도 드리고 연물 들 수가 있는데, 신도 다 안 오지. 누가 지나가다 절에 들어오지도 않지.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절간이 나고. 절간. 절은 예불하고 염불하는 걸 절이라고 그러고, 절간은 비어있는 빈 절을 절간이라고 그런 것이요. 알고나 알아. 절에 대한 그 역사를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지. 나는 잘 안 되니까. 왜 웃어요? 옛날에 한참 전성기가 있었어, 철도.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전성기가 있었어요. 왜냐? 그 전성기가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다. 또 시대가 좋은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제는 깨우치고, 또 내가 세상에 와서 좋은 법문을 세상에 다 잘 내놓으니까 그걸 들어보니 참 너무 좋다 이거지. 그런데 태고종이나 조계종 스님들이 미륵 부처가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보고 대놓고도 그래요. 부처님이라고. 다 안 돼요. 안 한대도 안 와. 아, 누가 뭐 억지로 오라고든 안 해요. 또 스님들은 교화가 안 돼요. 네. 교화가 안 된다고. 알아요? 안 돼요. 교화가 안 되니까 미륵부처하고 스님들하고는 연기가 안 돼요. 교화가 안 된다니까. 알아요? 네. 교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새 물건은 새들을 대다 담아야 돼. 그렇잖아요. 새 물건을 쓰던 그 쓰레기 담았던 거기서 담으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새 물건은 새거리에다가 하얀 백옥 같은 도자기들에다 담아야지. 헝그리에다 담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법문 듣고 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법문을 듣고 세상에 알려요. 알았어요? 알려서 포로대행님선 미륵 부처님 오셨으니까 용화사로 오시오, 용화사로 오시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요즘은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미국까지 그냥 날마다 그냥 여러분 글이 날아가니까 핸드폰 쓰면 돼요. 알았어요? 좋은 글을 올리라고. 올리면은 수준이 있는 걸 사람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우고 식견이 있으면은 글도 식견 있게 써야 할거 아니요. 그 싸우라고 쓰지 말고, 에? 그래서 좋은 글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요. 자,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불자가 이런 글을 썼던데 참 좋다. 그러면은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예수가 뭐 로마 있다가 뭐 한국에 와서 뭐 교회당 짓고 뭐 예배당 지어서 뭐 교회 지었나. 석가모니가 뭐 인도 사람이 죽기 전에 여기 와서 뭐 절도 짓고 그러고 살다 죽었어? 다 입으로 입으로 전해서 내려온 게 종교라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한국에 오도 못 오고,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에 뭐 비행기가 있어, 뭐, 뭐, 배가 있어, 뭐 있어. 목숨 걸고 무슨 똑딱선이나 타고, 응?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물결 따라 그냥 흘러서 그냥 가다 보니까 중국으로 간 거지. 누가 그걸, 여름이, 아니, 2500년 전에 뭐가 있어? 그때 뭐, 뭐 비행기가 있어, 뭐 전화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다 만든 것이래, 사람. 그래서 그 만든 게 종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속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이건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다. 이걸 많이 느껴가지고 많이 떠나버렸다,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말해준다니까. 시대가. 알았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세상이 많이 발달되고 세상이 발달되면은 인간이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랬지. 힘들어요, 살기가. 요즘 사람이 별 필요가 없대요. 주차장에 가도 주차 요원이 없어요. 네. 알아서 대고 나갈 때돈 주고 나가 그러면 끝나는 거지. 요새 식당도 저거 큰데 가보면은 사람이 밥을 갖다 줘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슬슬 가져와가지고 밥 왔어요. 이거 잡수세요 이러면서 뭐 와서 씹으랑 소리 했었더라.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면은 지가 또 가버려요.
배달했으니까. 아, 이런 세상인데. 사람이 필요 없다니까. 음식만 만들어가지고, 근데 음식 만든 것도 좀 있으면 이제 로봇가 다 만들어버려가지고, 사람도 필요 없어요. 요새 식당 가보면 보니까 로봇가 만들어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음식 넣고는 이리 쌌대, 로봇가. 아, 그럼 사람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 요즘 보면 자식을 별로 안 낳잖아요. 그게 뜻이 있어요. 변성기가 와버렸다니까, 세상에. 와서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랬죠. 좀 있으면은 사람이 아프면은 약이 필요 없다니까, 좀 있으면은. 그 광명의 빛으로 통속이만 들어서 나오면은 몸이 그냥 싹 나서 와버려. 아, 거짓말 아니십니까? 예? 완전히 풍가이지. 일반말로 그걸 풍가이라 우리 싹 소멸되어 버리니까 아프질 않지. 쭈글쭈글한 피부도 그 통과 갖다 나오면 팽팽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팽팽해지니까 또 늙지도 않지. 뱃속에 있는 그 내장도 그냥 그 통속에서 광명의 빛으로 그냥 싹 조여가지고 그냥 만들어 보니까 그냥 장기도 그냥 쌩쌩이 그냥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죽지도 않는다니까. 머리도 그냥 희끗희끗 그냥 흰머리도 그냥 통수에 갖다 나오면 그냥 뿌리 머리 뿌리를 그냥 싹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파뿌리가 그 파뿌리 아니야. 여러분들 파 뽑아가지고 물에 가서 한번 흔들어봐. 뿌리가 시커매? 하얗지? 저기는 보살은 완전 팥뿌리야. 그것도 통수에 갖다 놓으면은 뿌리가 그냥 새까맣게 되니까 그냥 머리가 이제 까막머리가 싹 바뀌는 거야. 아니, 내가 거짓말하니까. 지금 요즘 뭐 의사들이, 막 요새 의사들이 막 그냥 막 심란하지, 의사들이. 그것도 지금 변성기요, 변성기. 좀 있으면 의사들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 광명의 빛으로 통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만 갖다 나오면 끝나는데 의사 뭐 필요 있어. 그것도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그것도 다 로봇이 해버려. AI가 뭔데? 내가 말하는 건입 아프니까 AI가 말다 해주는데. 그런 세상인데, 아, 가서 이거. 아니 어쩌고저쩌고 잠깐만 어쩌고저쩌고 다시 한번 보자 가지고 그거 완전히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무슨 관세받아 관세받아 아니 뭐 때문에 불렀어 하고 죽은 사람은 관세받아 관세받아 관세 의사 통과 그 이상이 생긴 사람 봤지 이상이 생긴 사람 봤지요 닮았어 생긴 사람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관세받아 아니 관세받아 뭐 하는 여잔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실컷 해먹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거야, 그 관세보살이. 중국서 원래 오래 해먹었었어. 관세보살에 대해서. 해먹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잘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배 타고 넘어왔어. 넘어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세보살, 관세보살. 이랬어요. 참. 또 거기 가서 또 앉아, 사람들 앉아있어. 또 어쩌고저쩌고 따라서. 그런 세상이래. 나는 나이는 먹었어도 신세대요. 안 그래? 아니 나는 내가 이리 봐도 이 양반아 내가 박사야 내가. 아이들 노래도 내가 잘 불러. 뭐 신시대 아니야? 머리도 새카매. 어때? 나이는 흰머리 나이도 머리는 새카매. 좀 있으면 자기가 딱 바꾸려고 그래. 까맣게 이제 완전히.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예 사상이 되면은 살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시대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돼. 다 한 번씩. 예? 예. 죽었다가 광명의 빛으로 수기를 받아놨기 때문에 영면에 들어서 잠자고 있지는 않다 그 얘기야. 영화 세계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차 이렇게 있다가 그런 세상이 사바 세계 싹 오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환생으로 가야 돼, 환생. 응? 어? 아니, 매미가 군베이로 땅속에서 7, 8년 동안을 파묻혀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썩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온다니까. 7, 8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군베이가. 그게 매미라니까. 요게 와서 그냥 많이 살아봐야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살다가 떠나버린다니까. 여러분들도 군병이로 있는 거야. 죽었어. 가 있다가 좋은 세상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가봐야겠다. 내가 있던 데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환생으로 오면은 그런 세상으로 이제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죽어. 아,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었어? 늙지도 않지. 얼마나 좋겠냐고. 응? 신병으로 왔는데, 몸이 그냥 싹, 좀, 그냥 새 걸로 왔는데, 고장도 없대. 또 정비 공장도 많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여러분들 신경 쓰지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몸으로 내가 아주 좋은 걸로 왔기 때문에 고장도 안 나고 기가 막혀요. 왜냐? 어머니 뱃속에서 온 게 아니고 죽어서 다시 환생으로 왔기 때문에 달라요. 어때요? 아니, 환생하니까 환생이 뭔 뜻이야? 환생이 공사상이라니까.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 이제 맞아 틀려. 지금은 살아봐야 한 80살, 90살 살다 죽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면은 재수 없는 사람이 300살에 죽어. 그러면 500살, 1000년, 원래 나무 수명이 나무 수완이라고 해가지고 1000년을 나무 수완이라고 그래요. 1000년을. 그럼 여러분들은 1000년은 또 더 살아야지. 에? 네. 한 사람이 와서 1000년을 살면은 인구가 줄면 뭔 상관 있어? 아, 생각해봐요. 그게 광명의 빛이 오는 게 공사상이라니까. 아니 죽어서 환생받아가지고 사바세계 와가지고 금방 죽어버리면 공사상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부모한테 태어나가지고 자식이 나와서 살면은 공은 공이라도 공사상이라도 이것은 단일 제품이잖아. 단일 제품. 여러분 단일 제품 알아요? 네. 금방 만들어서 나온 걸 단일 제품이라고 그래요. 그 단일 제품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냥 저렇게 살다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환생이 돼가지고 다시 오는 건 죽음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 너무 내가 높은 몸을 하니까 참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단일 제품하고는 달라요. 알았어요? 이 양반들아, 인절미도 철골로 콱 침뱉어가지고 그냥 몽디저 철골을 막 그냥 막 배로 막 쳐야 인절미가 쫑쫑쫑쫑 맛이 나는 거지. 또도 막 쳐가지고 먹어봐. 못 먹어.
뻣뻣해서. 그래 안 그래? 인절미는 그냥 하는 줄 알아? 찹쌀을 꼬두밥을 쪄가지고 탁 저거 무엇이냐 뭐야 그거? 응? 정창 놓고는 막 매로 치잖아. 그럼 막 쫀득쫀득해지지. 그게 인절미야. 응? 여러분들 엿도 뭐 그냥 뭐냐 엿도 내놔 꼬두밥으로 쪄가지고 팍팍 쪄서 해가지고는 솥에다 끓여서 만드는 게 엿이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놈을 막 계속 이렇게 치대면 원래 엿이 검은지 튀어나는데 갯엿은 검은지 튀어잖아요. 근데 일반 엿은 하얗잖아. 자꾸 치대니까 하얘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약간 정신 나가 있네,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은 거 갖다 해주니까, 어리벙벙하네, 사람들이. 좋아? 아이씨, 오늘 뭐라 말한 소리를 잘 입력을 해놔. 틀림없는 거야. 요게 지금 나갈 거야. 세상에 유튜브 나갈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울 필요도 없고 몸 아프다고 그래서 슬플 것이 없어요. 사는 것까지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까지가. 죽어버리고 어차피 몸때리라고 썩엄썩엄한 거 또 오래 갖고 있으면 뭐해. 죽어버리고 용화사에 와서 수개만 받았다면 그냥 그것은 팔자가 피는 거니까. 그렇지. 아, 틀림없다니까. 아, 내가 무슨 헛소리 하겠어. 옛날에 내가 뭐든지 개발을 잘해요. 내가 옛날에 사업할 때도 많은 걸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내가 많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려줬다니까. 응? 안 들어봤어? 내가 그 말한 거? 아, 그런 선두주자가 있고 깨우친 셈이 있어야 세상이 발전되는 거야. 배고픈가? 안 고파? 참, 왜? 아, 근데 그냥 재밌어? 여러분들은 팔자 고쳤다. 네? 봐봐. 여기 있다가 말썽 부려가지고 간 사람들 있지? 네. 내가 저녁으로 가만 저도 생각하면 참 너희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래 혼자 참 불쌍하다 너희들 밥을 먹고 사귀는 살아도 참 불쌍하다 내가 속으로 그런데 물어봐요 스님한테 다 앉아서 내가 저녁에 난 두루룩도 안 해 2시 3시까지도 딱 앉아있어 앉아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뭔 생각하겠어? 5만 넘어 두루두루 세상 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하나가 끼었어. 없었는데 생겨난 거지. 여기다 나가는 말썽꾸러기들. 그곳이 하나 생겨났다고. 요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참 너희들 불쌍한 것들이다. 에? 어쩌자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싼 밥 먹고 이렇게 싸구려 행동을 했냐, 너희들이. 아유,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끝나버렸어요. 이게 수괴라는 게요. 강에 비해서 내가 넣어주잖아요? 내가 빼지 않아도 용화살을 발을 끊고 미워면요. 자동으로 나가버려, 불이. 아, 진짜라니까?
나가버려. 없어져 버린다, 이거. 여기서 보면 다 알지. 받은 사람들. 보면 캄캄해 없어져 버렸어. 중생으로 사라진 거지. 거기다가 죄까지 지었으니, 부처한테. 아주 못 죽는 거인가에 잡은 거, 진짜. 네. 이제 죽으면요, 싹 타면 까만 보자기를 이제 씌울 거예요, 귀신을. 네. 누가 씌워? 지가 씌우지, 누가 씌워주나? 까만 보자기. 여러분, 새까만 보자기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한번 씌워볼까, 얼굴이다? 맞아, 전가? 여기 보살 한번 씌워봐야겠어. 그 상대 좋아하네. 좋아하니까 한번 씌워줘볼까? 왜? 까만 보자기 한번 쓰고 앉아 있어봐. 아무리 종교정거 해도 내가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내 것은 좋고 남 것은 나쁘다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밥을 먹고 살고 인간 같으면은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이지.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욕설한다는 것은 그건 쓰레기맡은 모든 인간들이요. 그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와서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도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날 보고 중 스님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하늘 불자들이나 스님들은 끝나는 거지 이제 이 생에서 이 인생이야. 그게 내 말을 듣고 깨우쳐서 온 사람은 자, 이건 종자지 종자. 그래 안 그래? 지종자. 그래 안 해? 근데 죽어서 그렇게 가만히 누워 영면에 들어있는 것보다 광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내가 참 아름다운 세계 사바세계를 보고 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오기도 싫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좋은 세월이 이제 앞으로 한 100년만 후에 100년 후 100년이 지났다. 한번 생각해 보소. 100년. 앞으로 100년 후면요. 지구가 얼마나 바뀌겠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에? 얼마나 바뀌겠냐고.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앞으로 100년 후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100년. 그러면 100년 후에 그러면 내가 선생님 부처님한테 내가 수기를 받고 내가 죽어서 내가 요화세계에 있다가 100년 후에 내가 온다. 올 때도 공사상으로 오는 거야. 알았어요? 네. 공사상으로 오기 때문에 빌어먹는 19세기는 오절 아니야.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부자집은요. 전부 다 누구든지 다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멍청한 사람은 그런 건물 부자로 만들 수가 없다니까. 만들었어? 아니요. 돈 벌어놓는 건 옆에서 안 뺏어가면 다행이야. 시시 뺏어가서 다 갖다 까쳐먹고 소지가 된다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사람은 아주 공의 사상을 오기 때문에 그냥 부자집 한국으로도 안 와요. 서양이나 외국 가면 미국 가면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로 오는 거지. 못 올라가고 가난한 데 못 들어가. 안 오는 게 낫지. 그럼 놀러 고생하니까. 그래 안 그래? 부자로 와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뭐이냐. 요즘 석가모니 믿는 사람들로 말로 풀이하면은 그게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기가 막히지. 응. 교회 사람들 그러잖아요. 천국 갑시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야. 그렇게 온 사람을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 내 사람들이
돈 없다고 좀 무시오 그러면은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좀 기다리면 너희들 다 숨이 끊어져서 다 영민이 떨어져 누워있으면은 너희들은 눈도 못 뜨고 그냥 죽은 느낌 그냥 세월 끝나까지 너희들 누워서 그냥 눈 감고 다 눈 감고 있어요. 알아요? 좀 괜찮은 것들이 살다가 에? 무당도 되고 신이 붙는 거지. 원한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좋은 세월이 오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건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지. 여러분들 가을에 콩을 싹 훑어오면은 훑어다가 놓고 어느 콩이 행운이 돼가지고 심어줄란지 콩이 알겠어? 콩을 집어서 땅에다 심어줬다면 그 콩은 참 완전히 그냥 출세한 거지. 근데 다 삶아 먹고 볶아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냥 콩을. 근데 땅에다 심어주는 콩이 나온다고. 그 많은 콩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숫자야. 아, 콩도 콩 나름이지. 그것도 저 태양의 광미빛이 좋은데 다 심어야 콩도 에? 결실을 맺어서 콩이 가을에 잘 나오는 거지. 그늘에다가 다 심어보소. 햇빛도 없는 그늘에다 심어봐. 콩은 콩이라도 콩이 열들 아니야. 한번 심어봐요. 거짓말인가? 그 광명의 빛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 얘기야. 벼도 그래요. 벼도 그늘에다 심으면요. 벼가 알이 안 들어. 벼는 벼인데. 그래가지고 벼가 이러고 서 있어. 꼬꼬덕이. 알이 들어야만 고개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알이 안 들어오니까 이러고 서 있지. 빳빳하니. 그러는 거라니까. 그 알이 뭐야, 알이. 벼알이. 뭐라고? 쌀? 벼알이 공사상이야. 알이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나오지. 그 벼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서 있어. 광명의 빛을 못 받으면. 뭐. 아이, 소중함. 아, 여러분, 뭐, 이해가 안 가? 갑니다. 이러고 서 있다니까, 벼가. 콩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심어놓으면은, 콩은 콩이라도 알이 안 들어. 알았어요? 이 광명의 빛이 소중하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곡식이나 그런 만물은 태양의 광명빛이 소중하고, 사람한테 들어있는 광명의 빛은 태양의 빛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깨우친 미륵 부처가 광명의 빛으로 빛을 넣어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체가 광명의 빛을 받아야 공인의 사상이 되는 거야. 어때? 아, 내 말이 맞아, 틀려? 딱 맞지? 아, 틀림없다니까. 아이고, 손바닥도 두 개 같이 소리가 안 난다고. 하나 갖고 소리 나들.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법문을 잘 듣고, 부모나 형제나 누가 돌아가셨으면은 와서 귀의를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참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좋은 데를 못 보내드리고 있으니 효도 한번 하랍니다. 와서 우리 주지스님한테 와서 상담하면 내가 해준다니까 선도를. 선도해주면은 그 귀신을 내가 데려다가 광이 빛을 내가 넣어서 좀 내주면은 그 귀신은 뭐가 되지? 콩사상이 돼요.
아니, 내 말이 의의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말해봐. 의의가 있으면. 아니, 말해봐. 솔직히. 틀림없지? 틀림없다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천도 하면은 물어보지도 마. 나한테 오면 그냥 100%야. 아니, 내가 천도 해준 사람들 살면서 집안이 편안하지, 불편한 사람 있어 손 들어봐. 내가 수도 없이 해줬는데 다 편안했지? 기가 막히다니까. 아니, 천도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들라고 그냥 여러 번을 했어. 두 번, 세 번, 막 네 번. 네 번씩 한다고 죽을 사자 네 번 하면 더 죽어요. 네 번을 해야 한다, 뭐. 여섯 번을 한다. 어떤 사람은 뭐 열두 번도 하고, 열세 번도 하고. 뭐, 애기들, 뭐, 태아 또 뭐, 애기들 또 뭐, 천도제신 해보니까 뭐, 뭘, 요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애기처럼 뭘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여자 안고, 뭐, 수건으로 해서 포대기를 씌워서 안고 간다고 막 요래 쌓고, 참, 완전 무당이더만. 절에서. 그 왜 그래? 아, 무슨 천도면 그런 식으로 해? 전부 다 협작꾼들이야, 거짓말한 거. 아, 너무 애기를 갖다 왜 그런 짓을요? 차라리 문방 가서 인형을 사다가 흉내를 내든지. 그건 뭔 짓이야? 이래가지고는 애기 보듬태기, 여자들 천명이라 하면 애기 보듬태기, 이렇게 보듬고, 아가, 잘 가거라, 아니, 아가, 좋은 데 가거라, 이거를 샀던가, 아가, 이래 싸고는 막 쳐다보고, 막, 아가, 참, 그렇게 씌워버리더라고, 중들이. 비구니들 이런 사람들도 떴구나. 참,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어서 무슨 죄를 받으려고. 또 뭐, 영혼 결혼도 시키고, 죽은 사람 결혼. 그 왜 그런 짓을요? 나한테 오면은, 참, 최고 고급으로 좋은 천도를 내가 딱 해줘버려. 어때요? 내 말이 들은 게 기가 막히지? 용화사 오지 않고 천도제 지내를 아는 사람들은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맥힌 사람들이요. 하루라도, 하루 한 시간이 급하고 소중해. 그것도 내가 있을 때 천도제 해야지, 내가 없으면요, 천도제 누가 할 수 없어. 지구에는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아니,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그냥 평생을 그냥 희생해서 자식 키워가지고 늙어서 죽었는데 자식이, 응?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부모 천도 하나 못 잊으면 그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생각해봐요. 네. 자식도 아니잖아, 그건. 지구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게 자식인데 그 소중한 자식을 만들어줬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천도 하나를 못 지내주고 그래? 부모는 인도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고 살면은 사람 구실을 해야지. 휘일시 놀러나 댕기고 뭐 일본 여행 나가고 온천 가서 뭐 발 담그고 뭐 가서 모여고 뭐가 그런 짓을 그래? 그 돈을 모아놨다가 부모는 좋은 데로 보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네. 세상이 못되게 바뀌어가지고 시간만 하면 놀러 나가려고 하고 외국은 뭐 해까지 거? 외국을 가려면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성공해서 놀러도 댕겨야지 돈도 몇 푼 있지 않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몇 번 생기면 놀러나 갈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남이 간다고 따라다니는 바보가 따라다니는 거야. 사람이 실속 있고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짓거리 안 해요. 안 한다고. 밤을 밤잠만 자고 연구를 해도 다 못 오고 세월이 가서 돈도 못 벌고 가난에 살다 죽는데 뭐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돈도 없어요. 그 사람들 주머니 털어보면은. 근데 막 그렇게 논란에 댕기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버려. 자식을 뭐든 낳냐 이거지. 그 어제도 내가 방송 보니까 나이가 60한 대살 먹은 여자가 그 뭐라 그리고 그 늙어서 가는 데가 뭐야? 요양원? 요양원 말고 실버 타운이지. 거기를 갔는데 어떻게 살기가 힘들던지 못 살았더라는 거요. 완전 진역살이래요. 혼자 가다 놓고 사람도 없고 혼자 그 방에 가다 같이 있어보소. 얼마나 힘들어. 죄수들 같이 떼던 밥이 한 그릇 먹고 얻어먹고 또 방에 들어앉았고. 아, 이런 데는 나와서 돌아다니고 사람 구인하든지 그 한 골짜기 들어앉아서 있어보소. 사람 구경도 못하고 살고서 40도 5단지. 잘 됐지. 에라, 썩을러 뭐 그냥. 어머니가 그냥 그거 들어가시니까 그냥 다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차다가도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랬죠? 돈만 붙이고 차다가도 아니요. 그 인간이 늙으면 그게 된다니까. 내가 뭐 그 여자가 그냥 어떻게 하고 그 돈 주고 샀는데 그냥 어떻게 하고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 빠져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람 나름이요. 65살 먹어도 치매 온 사람들은 치매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법문, 깨우친 법문을 듣고 이런 법문을 들으면요. 아, 머릿속에 좋은 게 들어가는데 그 치매가 오겠어? 그렇지? 아, 치매가 오겠냐고 안 오지. 정신이 약 바짝 들었는데 광민 빛이 들어가서요. 치매 오도 아니오. 아, 내가 말하는 건 뭐, 내가 뭐 책을 놓고 말해, 뭐, 원고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냥 나오는 거야, 벌써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영화 세계로 가야 해요. 예? 그랬다가 편안히 가서 좀 쉬었다가 세월이 좋고 한번 이번에 나가면은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500년은 살 것이다. 그때 오면 돼야. 그것도 생각해봐. 한 1000년 있다 오든지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영화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죽지를 안 해요. 늙지도 않고. 나이가 20세로 바뀐다니까, 영화생에는. 아, 늙어서 꼬부라진 건데 어떻게 그거 살아? 힘 없는데. 그러니까, 육신은 늙어서 그냥 버려버려, 그냥. 쓰레기 통하다. 버려버리고, 광명의 표수로 영체를, 빛을 받아놨기 때문에, 칠몸으로 바뀌었다니까. 영감태기도 좀 괜찮으면 몰라도 괜찮으면 그냥 내버려버리고 그냥 혼자 가. 심부름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데리고 가. 그러면 내버려버리고 그냥 혼자 가요. 그 뭘 데리고 가? 거기 가면 지금 좋은 놈 많은데 자생이 미남도 있고. 안 그래요?
대답 안 하네. 그래도 미련이 있는가 봐. 아, 그 대구 안 보여가지고. 거 가면 잘생긴 놈들 얼마나 많은데, 멋진 놈들이. 그래, 안 그래요? 가면은, 봐봐. 미, 뭐, 축산, 뭐, 일제, 미제, 뭐, 온갖 거 다 있어, 가면은. 그러니까, 후퇴요. 생님들도 못생겨서 그거 한번 갈 필요 없어요. 혼자 가. 에?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백중도 돌아오르니까, 그래도 조상님이 있으니까 내 몸이 왔잖아요. 자, 조상님도 받들고, 공도 드리고, 그래요, 예?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몸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공부도 하고, 공도 드리는 거야. 오늘 많이 배웠어? 일요일마다 오면은 참 좋은 것만 배우니 살만 나갔네. 네. 근데 날은 더웠고 아침에 일어나서 곤란하니까 좀 오기 싫어요. 아이고 피곤하고 날이 그렇게 피곤하네. 에? 일어나기 싫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 보고 아이고 일요일날 스님이 좀 앞으로 좀 법문 좀 해요 내가 그랬더니 너무 대답을 않더라고.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20년 이상을 사살 받았는데 얼마나 잘 알았어. 나 빼놓고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 있어. 아, 거짓말 아이러니서 그러네. 그러니까 절 허기 전에 10년 전부터 사살을 받았다니까. 절 허기 전에. 오래됐어요. 벌써 올해 한 몇 년이냐면은 몇 년이야. 한 24년이나 5년 정도 돼요. 사살 받은 지가. 원래 내가 목소리가 기가 막혔었어. 목소리가 기가 막혔었는데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소리를 지어서 내가 목이 갓대니까. 왜냐면은 이 불법을 일러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 거지. 예? 그럼 안 하지. 안 해. 나는 사람 봐서 쓸모없는 것 같으면 난 상대 안 해요. 말도 안, 일러주지도 않고, 안 해, 상대로. 근데, 그 정도로 20한 4, 5년 돼요. 그 정도 사살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지구상에서 나 빼놓고는 제일 많이 알아. 불법을. 그러니까 언제 한날 날 받아서 내가는 저기서 쉬고 한번 법문 한번 시켜볼까? 그렇지? 아니 한번 쉬고 알지 실력을. 사람을 그 끝으로 봐서는 안 된다니까. 많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법문 들어오면 기가 막힐 거야. 또 내가 뭐 또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없어. 예? 그래도 용화사가 참 좋은 절이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왜냐면은 쌀도 엊그제 우리 호재가 이제 시청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안양시에다 또 백가마에 또 적은다고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좋은 일 아니야? 네. 여러분들 용화세계 가가지고 당신 사바세계에서 뭐 좋은 일 하고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에이, 내가 이래 봐도 남들은 절에 가면은 쌀이랑 또 한 주먹씩 갖고 돼 있는데 나는 가마에다 난 올린 사람이야. 올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보시고 내가 그러고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1등으로 대접을 받아. 그래 안 그래?
아르케만 엊그제 갔다 조제 또 금방 또 갖다 놨네. 여러분들도 훌륭해. 내가 본 거. 내 호재 보고도 그랬어. 용화사 사람들 그래도 훌륭하다. 그랬다.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갖다 놨다 하지라도 이게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 여러분들은. 남들은 용화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큰 항아리 투지로 갖다 놓으니까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 알았어요? 형장, 그래도 여름날 날 되었는데 용화사 와서 법문설이니까 좋지요? 네.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스님한테 맨날 전화지로 오고 싶어 죽는다는 거야.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 아, 죽어버리지 누가 뭐 못 죽게요? 지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지 것인데 묻으려고 뭐 속을 지가 말 안 들어. 뭐 죽어버려야 돼 그런 사람도. 환장하지. 이야 이거 이렇게 좋은 놈을 저를 내가 그냥 배신하고 왔으니 얼마나 원통하겠냐고. 신흥문 흘리고 있어요. 얼굴도 탁탁 바뀌었어. 변했어. 얼굴이 이상하게.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아, 거짓말아 이러니까. 아, 내가 탁 보면 대반 알아요. 내가 천안 돈을 보면 얼굴 모르는 줄 알아? 딱 보면 얼굴이라고 이상한 생각이 있어. 완전히 속인 얼굴. 이상한 여자를 박다밖에 없어. 남자들도 그렇고. 어때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비싼 밥 먹고 처신을 차려야 해요. 알았지? 여기서 말하는 속속이면은 내가 그냥 영혼이 보내보려고 그래요. 내가 아량으로 내가 베풀어 주었으니까. 알았지? 내가 여러분들 누가 아프고 그러면은 물어봐요. 참, 5만 넘으면 내가 심혈 다 쓰고 앉아있어. 아프면은. 아프다고. 아니, 아무리 철이 좋고, 조지가 이물없다 하더라도 밤에 1시, 2시에 전화를 해요. 아파 죽는다고. 그런 소리 저 듣고 나면 그 재미없었어? 내가 그, 아픈 사람 환자 치료를 내가 수십 년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아파질 때까지 막 울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지가 참 보면은 훌륭하지요. 뭐 애가 뭐 아파서 타지 간다고. 애가 아파서 타지 간다고 병원을 가지 왜 전화지를. 열이 막 40도가 넘는다고 자꾸. 아이 참. 아 이게 뭐 재미 안 오지. 그런 소리 듣고 나면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분이나 20분 있으면 또 전화가 와요. 열이 떨어져서 좋다고. 아 이러니 그거 참네. 아이고 마음은 다행이다고 그냥 웃고 말하는. 이게 해먹기 힘들어요. 주지도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픈 사람이요. 아무 소득도 없이 잘해야 되겠지?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요. 어쩌다가 머리 깎고 중이 돼가지고 참.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귀신은 많으십니다. 맨날 귀신이나 씻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영가단다고 전화해보고 등단하달라고 해봐서 대번에 그냥 1천에 와버려 영가가. 천도제 지내는 사람들은 괜찮지요. 천도제 안 지내는 사람들은요 벌 때까지 달아들어. 벌 때 보통 한 3,400명이 영가가 와. 3,400명 살고 있어?
못 살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돈벌이라도 하고 소득이 있어 돈벌이라도 한단 말이야. 보험복 한다고 하지만은 아무 소득도 없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잘해야 되겠지?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고. 뭐 무엇을 내기를 해요? 뭐 옷을 사 입기를 해요? 생각해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 같으면 살도 못 이어 죽어버리지. 네? 귀신 한번 살려 들어봐서. 여러분 귀신 한번 씌워봐. 마셨잖아. 죽어버리. 밤에 오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귀신 와서 손을 잡아 이렇게. 여러분 어떡했어? 얼굴도 씩 만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또 누워있으면 이렇게 너무다 보고 얼굴 쳐다보고. 여러분 설거서 생오줌을 쏴버려 놀래서 그런 부지를 함부로 그러면은 벌 받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런 업을 부지가 갖고 있다 그 얘기야.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 생각해봐요. 남자 이마하는 소송 같은 손을 가져와서 쑥 손을 잡아보소. 총 떨어지지. 아니, 잘 때 꿈에 그런 게 아니라, 눈도 이렇게 누워있는 뭐 그런다는 얘기야. 안 무섭겠어? 청렴이 떨어지지? 이렇게 너무 다 보고. 내가 그 해결을 늘 해주니까 살지 못 살아요. 귀신들은 광명의 빛을 가진 부처님 앞에 오면은 귀신이 힘을 못 써요. 사라져버려요. 알겠죠? 그런 걸 알으라고 얘기해. 그래서 처신도 잘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게 잘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하는 거지. 막 그냥 속인들 다루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함부로 하면은 벌 받아요. 그렇죠? 이제 알았지?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 함부로 하더나 늘 좋게 웃으면서 내가 좋은 말만 해주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 말도 소중하다 이거지.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말하면요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 이거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얘기해.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 게 있어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알았죠? 지금 그냥 잘 하는데 대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이제, 1시 반에 들어가니까, 식사도 하시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일도 있고, 또 건강해야 되니까, 몸도 건강하라고 내가 또 충원도 하고 있어. 예? 참 좋지 오니까 좋아요. 좋아요. 식사들 해요. 에? 에, 하고 무엇이냐 날 더운데 건강하시고 알았죠? 자 끝냅시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난존자 그리고 깨우쳐 오신 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세상에 알린 태명 해우스님. 출가 그리고 수행. 석가모니 불께 수기를 받고 미륵 부처님을 만나
미륵 불법을 펴기까지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한 해명 해우스님의 출가 수행기 불교의 현주석 천도되지 못한 부모님과 끝없는 천도제의 굴레 정직한 수행자의 비참했던 과거부터 깨우쳐 오신 생불 용아미륵 부처님을 마주하기까지 거짓 천도제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기도하고 빌어서는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까지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을 처음 마주한 살아있는 증인의 생생한 목소리와 진리를 관통하는 깨우친 출가 수행기 태명 해우스님의 출가 수행기 태명 해우스님의 13년간의 간절한 소청 끝에 마침내 미륵불법 공사상이 담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한 한국 불교의 기념비적 법문의 탄생 수천 년간 왜곡되어 전파된 기존 불법에 모순된 깨우침 그 뒤틀린 이치를 바로잡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용화 미륵대불 특별 법문 125부 지금 바로 안양 수리산 용화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매주 일요일 사바세기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 공사상을 설하십니다. 문의 전화 031-444-9985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안내하겠습니다.